신학기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자, 저희가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자, 겨울방학 티처들의 이 스터디 플랜을 훔치기 위해서 또 우리 갓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갓승재, 갓정식! 아, 갓승재!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게 민망한데? 되게 좋아하시네. 아, 이 순간을 즐겨야 하나. 즐기세요. 갓승재. 아시지? 네. 아니, 여태까지 맡은 학생들 모두가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 학생이 있을까요? 오, 기억. 지금 그 탈북 소녀 기억나세요? 오, 수영이, 수영이. 그 친구는 한의사 꾸미. 제가 지금 토요일로 주말에 네. 이렇게 그 현장 강의를 하는데 네. 제가 칠판 지우는 것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와. 거기서 지금 장학생으로 아, 공부하고 칠판만 칠판만 지우고 예. 와나요? 아, 수업도 듣고? 그럼요. 지우면서. 네. 네. 그래서 일주일에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냥 여동생 만나는 느낌. 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약간 좀 닮았어. 잘 됐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주짓수 했던 민성이 네. 기억나세요? 민성이. 그 친구 좋아해요. 성적 제일 그 성적 오르면 제가 패드 사주기로 했거든요. 오. 그래서 패드도 사줄 겸 해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패드도 사줬고? 네. 아니 근데 그 민성이는 좀 컸어요? 많이 성장을 많이 했죠. 지금 뭐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준비한다고 3월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발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 오늘 도전 학생과 가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어머 쌍둥이구나. 쌍둥이에요. 쌍둥이. 네,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인 거 지금 많이 닮았다. 되게 많이 닮았다. 아, 좀 닮았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금산에서 온 양호민, 양호경 쌍둥이 자매입니다. 누가 언니예요? 저. 아, 동생이 앞머리 있다. 응, 그래, 앞머리 있다. 맞아. 응. 제가 2분 차이로 2분 차이로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구나. 언니. 저는 이번 기말 지필고사에서 올백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뭐야? 우와! 중3이 올백?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초등학교 때도 쉽지 않죠, 사실. 맞아. 그림도 잘 그리는 거야?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미술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뭐야? 야, 얘네 정말? 야, 그린 거라고? 얘들... 가운데 거 사진은요? 뭐야? 바이올린을 하고? 어머. 뭐 예체능도 지금 너무 잘. 자랑하러 나오셨구나 또. 진짜 자랑하러 나오네. 저는 아쉽게 하나를 틀려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어머 아, 동생 대수. 전과목 다 합쳐서 하나? 무슨 뭐 틀렸는데? 과학 하나?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서울대 미대를 전국대 수의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수. 와 대박이다 진짜. 멋지다. 이야. 호창창을 받았어요. 어머니 잠깐 저거 방금 나 봤던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아닌데 충남 도지사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 네. 어머머머머머. 진짜. 아니 도지사상은 진짜 쉽지 않은데. 오 대박이다. 야 너무했다 진짜. 에이.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애들이랑 붙게 될 텐데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국 단위에서 붙을 때. 아, 이제 점점 두려운 마음에. 티처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귀여워. 둘이. 아, 뭐, 아니, 네가 손을 멀리 뻗어. 아, 귀여워. 오 부러워. 세상에 어머님 너무 부럽다 정말. 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 2등이 나와서 저의 공부법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전교 1, 2등도 아니고 도지사 상을 그렇지. 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한번 받는 거예요? 금산 군수 충남 도지사 상. 아니 내용이 대한민국 미래 주역이 될 위 학생을 충청남도의 자랑으로 자랑.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자 예쁘셨습니다. 충남의 자랑이야.
인삼보다 유명한 거야 지금. 유명하죠. 와, 정말 지역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고등학교가 예. 전국구가 이제 모이니까 이게 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다. 엄마 그거 봤어요? 그거? 없네. 반나 친구가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고1 들어가야 되니까 교복. 아 고등학교. 또 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고등학교가? 네. 오 다 아셔 다 아셔. 충남의 자랑인데요. 네. 어디 여고잖아. 여고 교복은 이뻐요. 아, 이뻐요? 여고로 가는 거야. 네. 아 예쁘네. 아, 너무 너무 잘 맞는다. 이쁘다. 아 세상에 예뻐라. 교복도 이쁘고. 아줌마 소문 들었는데 니네 공부 잘한다고. 어떻게 금산 써? 인물 좀 나오게. 서울대 목표로 열심히 좀 합시다 우리. 야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고 들어가기 전에 거기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아 미리 탐색. 이거 원래 엄마들이 하는데 알아서 애들이 네. 하네. 네. 아니, 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1등급 받으려면은 반에서 무조건 1등해야 돼. 다행히 5반인데 할 수 있겠어? 아, 4명 하는 애들 이거 이건 아니면 진짜로 치열하겠다. 뭐가 고민이신지는 알겠네요. 너 무서워? 이거? 다른 거? 아, 내가 가서 잘 못할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한 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하겠어. 너도 불 켜고 하면 되지. 마인드 좋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고 걱정된다고 못할 것 같다고. 아유 불안하겠다. 걱정되고 좀 약간 두려워요.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만나는 거니까 엄청 설레기도 하는데 두려움도 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다고들 하니까. 그렇지. 교육이 좀 어려워지긴 하니까. 그리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고. 근처에 금산역으로 진학하는 중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중학교 한 6개 정도. 아~ 6개 정도? 네. 그럼 그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이 싸우는 거네. 아~ 전교 1등 자리 하나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한 거 이해가 가네. 타지역도 또 와요. 대전에서도. 타지역도 와요. 아~ 대전에서도 네. 가는구나. 그 전교 1등끼리 모여도 잘못하면 10등 밖으로 네. 밀려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하고. 아~ 학교 받고 싶어? 아 근데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해. 학원 다니기 싫은데. 학원도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네. 아 시험 안 나오겠네. 에이 나 진짜 맨날 이제. 솔직히 말해. 학원 다니기 싫은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안 주는 프린트만 받고 싶어. 그래? 나 뭐 할 거면 무조건 수업 받고 싶은데. 선생님 거기 선생님 찍어주잖아.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나오면. 학원 그치, 가고 싶구나. 맞아. 그 스케줄도 다 알아서 잡아주는 게 좋더라. 응. 매일 테스트 보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애들이 그건 부러워. 응. 진짜 안 다녔어요 학원을? 공부 학원은 안 다녀봤어요. 공부 학원 안 다녀봤어요. 예체능도 학원 안 다닌 거예요 그럼? 네. 그 뭐 미술 예체능도 아까 바이올린 아까 바이올린 나왔었죠. 저 그거 학교 방과후에서 정말? 네 한 거예요. 근데 실력이 저렇게까지 된다고? 와 얘들 진짜 잘하는 애들인가 보다. 아니 근데 본인들은 정작 학원 안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지는 않았어요? 학교 수업 집중해서 듣고 반복하다 보면은 와 지금까지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전형적인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말이야. 예쁘다,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나 근데 이러는데 좀 나쁘고 좀 가르치고 있어 내가. 속이 꽉 찼어. 어떻게 이렇게 꽉 찼어?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왜냐면 아 진짜로 진짜 어머니 좋은데 걱정도 많아요. 네. 아니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돈이 얼마가 세이브가 된 거야? 진짜 그쵸. 전교 1, 2등인데 맞는 말이야. 그교육 하나만 맞아요. 그쵸.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최고 멋진 거야. 최고의 힘내도 맞아 맞아. 뭐해? 고등학교 고등학교 찾아보고 있어. 고등학교? 아 여고? 응. 막 호경이는 자기가 2등 안에 못 들 것 같대. 아니 근데 언니 진짜 5등 안에 못 들 것 같대. 안 돼 내 안 돼. 야 2등급도 잘하는 거 같아? 5만 원. 근데 진짜 서울대 가려면은 3년 내내 1등해야 돼.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총 한 6명 들어간 것 같은데. 겨울방학 때 조금만 더 좀 해봐. 은주 예? 할 수 있어.
궁금한 게 이렇게 공부를 1, 2등 잘해 전교 1, 2등 하게 되면은 특목고 이런 데 진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왜 일반고를 진학하게 됐는지. 특목고 가면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돈까지 그런 생각하면 거, 세상에 엄마 돈 세이브 많이 해놨는데 여고에 가면 농어촌을 쓸 수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전형.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저는 기회균등전형, 지역균등전형, 수시제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꼬민이가, 홍경이가 가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균등전형으로 서울대를 꼭 가가지고 맞아. 거기서도 학점 너무 잘 받아서 정말로 이런 수시제도가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걸 두 학생들이 직접 입증을 또 해줬으면 그러네. 좋겠어요. 진짜. 야, 어머니 왜 눈시울이... 네?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1등 할 수 있을까? 아니, 아니, 엄마가 불안해하세요. 아, 그래서 지금 눈시울 보이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을까요? 1등 해야 된다는. 아니, 조정식 선생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보는 줄 알았더니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감동이 아니었구나. 자, 성적표를 공개할 시간인데 긴장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아, 나 궁금해. 되게 궁금해. 올백. 아, 시원하게 보세요. 마음 편히. 올백. 와, 학생부. 이야. 뭐 진짜 와 이게 다 A야. 이야. 야,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네. 어머 다 A. 야 대박이다 얘네. 와 사기다 사기. 너네가 서울대를 가야겠다. 얘네가 서울대를 가야지. 진짜 그러니까. 가야 될 애들. 좋은 모범을 보여야지. 정말 가야 될 애들이다. 호경이는 여학생 체력 왕도. 호경이도 좋아. 그 공부 잘하는 가보... 친구들이 저기 예체능은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와, 완벽하니까 예체능도 이게. 그러네요. 바이올린 연주에도 관심은 그 음악적 관계자. 재능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됨 이런 것도 멘션. 나도 기대된다. 아 여기 되게 자세하게 써준다. 눈이 아플 정도. 아, 이게 자세하게 써주는 건요. 얘들이 기대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생활 기록부의 두께가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신뢰감에 기대.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니 선생님들이 장문으로 했어. 아 진짜 좀 어머니. 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성적표를 매일 받으며. 성적표를 받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지역이로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서 항상 오만의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혹시 있나요? 요거 어차피 만점을 받았는데 어떤 수준인지가 학교의 내신 학교 시험이 그거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문제지. 100점. 대단하다 진짜. 문제 난이도가 네, 좀 많이 쉬운 편이긴 하죠.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쉬운 편이긴 하죠. 아, 그래요? 영어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서술형도 없고. 아, 그래서, 서술형도 그래서, 없어요? 네. 호경이 영어 만점 안 나왔던 적 꽤 있지? 네. 왜, 왜? 네? 이게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 알고 풀지 않은 문제들도 몇 개씩 있어요. 아, 이제 시험지를 보니까. 뭐 나오네. 대박. 결과지만 봤는데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이야. 네. 그러면 수학은 어때요? 쉬워요? 그러니까 오래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기본 문제들이 많아요. 기본 문제. 그럼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 쉬워. 쉬워서 그래. 얕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만한 기준인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함부로 얘기를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전국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산 여고에서도 극상위권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불안감이 많아. 저희도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와, 본격적으로 해부해보고 싶습니다. 아, 해부하고 싶다. 아, 그렇게 아, 정말 잘 나왔어요. 그 과정 진짜로 그냥 나눠 먹을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전 갈게요. 공부하나 보다. 누구 언니? 엄마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스토리 수학 세장에 괜찮아 오빠. 스터디 플래너. 일단 시간 안에 얼만큼 할 수 있냐 이것만 보고 짜는 거야. 누가? 재밌어? 호경아 너 공부 안 해? 넌 안 해? 호민이 아까 들어갔는데? 공부해 가서. 아 이게 호경이는 정말 들어가라는 말 안 하면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방해해 또, 또 이렇게 언니 뭐하냐 슬쩍 가갖고 뭐 봐? 뭐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스토리 아까 그거 플래너 아 플래너 아 똑같이 적는구나 계획을 잘 못 세워가지고 그냥 호민이가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피구나 어, MBTI가 다르구나 네 당신 A 당식 제일 앞부분이네요 이제 지금 냉철하게 보고 계시네 어. 어, 저렇게 꼼꼼하게 저렇게 봐야 될 건가요? 아니 굳이 근데 문제 그냥 바로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수업을 들었으면 그냥 갈 그러니까. 막혔구나 저 부분에서 에이즈 뭐 플러스 2는 3 아 몰라 세계형 제곱인데 그냥 물음표 야 저거는 그냥 설명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거잖아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는 거 아니야 이뻐서 그래 이뻐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또 모르는 문제는 정승재 선생님이 한 문제 가지고 오래 풀어보면 좋다고 해서 끝까지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답지 보지 말고 그게 저건 아니잖아 저 문제는 아니야 저 문제는 아니잖아 어? 저건 기본 개념이라서 문제점 발견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 그걸 못 풀었다라는 것은 사고력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개념이 완벽하게 습득됐으면 그 다음부터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얘기지 그 정도 개념 수준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생각할 그렇지. 필요가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 부족한 거다. 같은 문제구나. EXY제곱, 16X제곱. 언니처럼 막 연습장에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암산을 해서 하는 건데. 수학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동생이. 빠르네. 어. 감이 좋네. A, B, C, 마이너스 B, C. 아니 두 명이 쌍둥이라서 똑같은 문제 지금 그러네. 맡겼어. 어 풀었어 풀었어 동생. 4, 4, 4, 2, 제곱. 빨라 빨라. 오. 오 엄청 냈잖아. 에이? 아 또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구나. 아 저거는 뭐. 언니 다 맞았겠지 뭐. 아~ 어? 아~ 동생 윈. 근데 좀 나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너무나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너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수상 다 끝났어요? 저는 수상 다 끝났고 어. 근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도 듣고 문제도 다시 풀고 있어요? 수하는 한 번도 안 왔고? 네. 어. 그다음 호민이는? 저 수상 총 3단원이잖아요. 어. 그래서 2단원까지만 끝내고 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듣고 있어요. 다시 강의. 세 번째 그 도형을 안 한 이유는 뭐야? 같이 나갔거든요. 수상 시작할 때. 근데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조급하잖아요. 조급해가지고. 조급해서. 이렇게 하다가 호경이가 수상 다시 돌린다고 하길래. 아, 야, 그러지 마. 니네들 지금 성향이 너무 달라서 아까 잠깐 있는 것만 봐도 다르게. 수학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좀 많이 다른 편이라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근데 수하도 아직 시작할 생각도 안 했는데 수상의 세 번째 단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신중한 건지 아니면 너무 느긋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 아... 수상 정도는 1학기 거니까 끝내볼 생각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한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선행은 찬성하시는구나 현행이죠? 현행이라는 거죠. 현행. 현행입니다. 선행이 아니죠. 어. 이제 고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볼 중간고사가 고1 과정이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한 번 정도뿐이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등학교 가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절박한 모습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 좀 비디오랑 약간 다른데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난이도가 낮게 설정된 게
약 쥐약이었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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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등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어봐. 아이고야. 아이고 한숨 나왔어 우리 정지 씨. 왜 왜? 뭐 하는 거야? 단어 찍는구나. 단어를 파고 해. 그냥 사진 찍어서 바람 볼 수 있어. 아니 뭐 파고는 뭐 쓸 수 있죠. Heredity. 발음 나오. Heredity. 영단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읽어요. 요거는 좋은 습관일 수 있죠. 동생은 다를 것 같아.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석하고 그 답지에 해석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랑 조금 비교해보고 지문 읽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형광펜을 쳐놓고 또 외우는 것 같아요. 공부법이 약간 진짜 다르네. 완전 다르다. 근데 네. 양쪽 다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언니가 단어를 외웠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부터 암기를 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호경이도 일단은 칭찬해줄 만한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제대로 학습을 해석이 되는지를 적어보고 아웃풋을 내보는 건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눈으로만 보면 내가 해석이 된다고 착각하기 되게 좋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일단은 칭찬은 여기까지. 지금부터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 아~ 일단 첫 번째 학습량이 일단은 굉장히 적습니다. 둘 다 아니면 호경이? 둘 다요. 둘 다? 둘 다요. 둘 다요. 제가 아까 그 플래너 적는 거 봤잖아요. 학습량이 지나치게 적은 학습량이에요. 영 단어씩은 매일매일 외우니? 단어장으로 보고하는 건 15개. 그걸 하루 15개 정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 예, 예. 그냥 맘만 보고 덮는 거죠. 계속. 아마 얘들 그거 단어 외우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별로 의미도 없는 일인 거죠. 그 정도로 단어 외우는 수준이면 서울에서 지금 요 또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단어 100개씩요. 와! 하루에 단어 100개씩요. 와! 그렇구나. 네. 어머니 지금 입 찢어질 뻔한 거 알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난이도도 너무 낮아요, 학습 난이도. 낮다. 아까 그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네. 본다고 하던데 네.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습은 전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걸 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장이 한국 중학교 교과서보다 쉬워요. 예, 맞네, 문장이 맞네. 좀 유사. 학습은 너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가야 학습이에요. 그렇지. 나한테 좀 어려운 게 있고 도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처럼 땀이 전혀 나야 없어요. 운동이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예 수준에 맞는 학습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나성을 잡고 뭐야? 춤출 때 어디 맨날 가? 아, 또 어디 가나 봐. 서울이네. 어? 네. 그래서 기분 좋으셨구나. 뭐 하고 싶어? 이번에는 가면. 나 이번에 서울도 가고 싶어. 서울도 가고 싶어요. 아, 이번에? 저희 왔어요. 이모! 이모! 이모가 서울에 있나 보다. 아이고 보기 좋다. 아, 다 또래인가 보다. 아~ 잘 지내네. 다 동갑내기구나. 찾아봐 줄 거야? 예쁘네. 근데 되게 닮았다. 지금 쟤네가 너무 이제 막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그 작은 양을 완벽히 공부하는 거에 되게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 내신 보면. 근데 쟤네가 지금 생각보다 뭐 모의고사 준비가 너무 덜 돼 있어서. 그 모의고사를 푸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단기적으로 내신에 집중해서 준비만 하면 됐고 그 성과가 나왔는데 이제 얘네가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내신이 지금처럼 애들이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되게 이두저도 아닌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저런 얘기하면 불안하실 것 같아. 고등학교가 이제 나는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러니까 쟤네가 이번 겨울방학에 진짜 엄청 여러 가지를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그치. 너무너무 그래야 후회 안 중요한 시기죠. 아니 이모가 이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서울 애들은 뭐 하나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듣고 하고 저보다 또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모님이 되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은데 애들 부른다 그러냐? 호민이, 호경이, 하진이 이리 와볼까? 야, 우리 오라는데? 여기 여자애들. 누나도? 세 명만 와봐. 호민이, 호경이랑 하진이만.
그때 보고 이모가 수시로 너네 영어 모의고사 볼 수 있다고 한번 말했지? 이제 오늘이 그날이야. 이제 오늘이 그날이야. 우와, 여기서 온다고? 세상에, 오자마자. 우와. 이게 웬일? 떨도 안 좋아. 부담스럽겠다. 한번 모의고사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래가지고 육모 준비했거든. 방식은 똑같아. 알았지? 6월 좀 어려울 텐데. 부담되겠다. 전교 1등이라는 또 그 부담감이. 시작. 어머. 영어 듣기까지. 저기 사촌 애는 좀 해봤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에부터 아, 딱 그 아, 시간을 해보네. 엄마는 좌불안석이. It sounds like you really had a lot of fun. 지금 한 46분 남았어. 야, 또 사촌이랑 하니까 어떻게 나올려나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점수가 좋을 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만. 준비됐어. 이름 써서 주세요. 보경이는 표정이 좋네, 늘. 우선 채점한다. 아, 이게. 오, 근데 여기. 어, 보는 앞에서 매겨버려? 오, 이거 참. 아하. 오. 언니. 하나 틀렸어. 듣기 틀렸어. 몇 번이었지? 그냥 안 쓴 거야, 지금? 답은? 아, 안 썼어. 야, 찍지도 않네? 객관식인데 안 썼어? 그냥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나. 또 연습을 안 했으니까. 모의고사 어렵지. 어머, 아, 뭐야 이거? 오, 이거 전교 1, 2등인데? 느낌. 처음 보는 느낌이죠? 아니, 전교 1, 2등인데. 비 내리네? 아닌데, 이게. 어머나? 아이고, 어머? 어, 장문 도끼도 다 틀리는구나. 야, 아이고, 이게... 아이고, 아이고. 저기도 틀려? 아니, 도끼가 다 틀렸네? 동서대 자랑인데. 오, 저기도 틀려. 아, 시간 모자랐겠구나. 하지 마, 이씨. 자기가 점수해. 81. 2등급. 잘했네. 이번에 79? 어머. 아. 언니. 넌 57점. 아. 야. 야, 이거 진짜 의외다. 내 시는 만 전교 1, 2등인데. 와. 엄마 충격 먹을 만하다. 이게 거의 5등급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한 5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잖아. 서울대 비대도 그렇고 아까 어디였지? 건국대 수의대. 건국대 수의대. 아, 장난 아니지 거기까지 가려면. 아이고. 고문이 떨어졌네? 본 적 있구나 이전에도. 아.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한 거였네. 엄마 충격 먹을 만하다. 9월달에 시험 보고 지금 몇 개월 지났어? 얼마나 더 했어 학습량은? 3시간 더 했어 듣기평가? 뭐지? 3번 더 했어. 3번을 더 했어? 일주일에 3번 더 했다고? 듣기평가? 총 3번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거구나. 그렇지. 아. 일주일에 3번 더 했는데 듣기 평가 틀리면 재능이 없는 거지. 아, 올랐잖아. 낙천적이야. 아. 넌 지금 올라서 좀 기분이 좋구나. 지금 나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점수인 거야 지금? 어머, 갑자기. 왜 갑자기? 어, 놀라셨나 봐, 이제 점수에.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지금 나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점수인 거야, 지금? 점수 이렇게 올랐으니까 됐다? 3개월 동안 왜 안 해가지고 이 점수를 받은 게 난 만족을 안 한다는 거? 더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왜 안 했냐고, 너는 지금. 아이고, 야, 분위기 안 좋아졌네. 아이고. 아이고. 넌 가만히 있지, 이럴 때는 항상. 어, 넌 57점. 넌 뭐냐 이게 지금. 넌 뭐냐 이게 지금. 오. 아이고. 아이고야. 엄마 무섭다. 엄마 얼굴이. 넌 뭐냐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아 지금. 넌 준비했어? 얘는 준비 지금 모의고사 세 번 준비했다고 한국말에서 단어 더 했다는 게 단데. 넌 했어? 저는 한 번 풀어봤어요. 한 번 풀어봤어요. 아, 한 번 풀었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공부량 엄청나거든, 지금 예비고1 정도라 그러면. 근데 워낙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 주위에서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양을 하는지도 모를 맞아, 거예요. 그렇지. 맞아, 전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걸 몰랐을 거야. 그렇지. 솔직히 나는 혼날 거 아무거나 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니한테 더 그래. 몰라. 그냥 엄마가 그냥 점수 갖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너한테 다 맡겼으면 좋겠다. 응. 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가서 이 점수면 그냥 망하는 거야. 나가리야 나가리. 그냥 진짜 안 돼. 고1 3월 모의고사는 1등 만나면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저런 얘기 들으면 말로는. 진짜 불안하겠다. 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어. 아 갑자기 머리 아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러네. 네. 야, 이제는 왜 나왔는지 정말로 알겠네요. 정말 잘 나왔다. 아, 호민이는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지, 이번에는. 왜냐면 이번 시험이 다 100점을 맞았잖아, 이번 시험이. 내신이 나와서 그래도 3등급 정도는 나오겠지. 그랬지, 나는. 근데 모의고사 전국적으로는 떨어지는 거다, 등급이. 그러니까 수준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지. 야, 근데 진짜 우회다. 더 어떻게 해주고. 방법을 난 모르는 거지. 어떻게 더 해줘야 되겠냐. 뭐 과외 선생님을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집 사는 것밖에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랬을 것 같아. 다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 엄청 다 뭐 좋은 학원 다니고 뭐 300만 원, 200만 원에 뭐 학원 다닌다 그러고 있으니 내가 뭐 못해서 아이고, 뭘 못해. 열심히 키우는데. 어머님 눈물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난 엄마 마음 너무 이해돼.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는데. 좋은 부모님은 밑에 태어났으면 좀 낫겠다 생각을 듣고. 아이고. 아유, 나 엄마 마음 너무 이해된다. 다 내 탓 같고. 좀 막막하네. 잘 할 수 있다고 해줘야지 뭐 어떡해 우리가. 아, 아이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아니고. 방법만 알려주면 잘할 친구들입니다. 예, 맞아요. 의지가 있잖아 지금 다. 정말 잘 나왔다. 그 고등학교 학생이 고민이 되면 고1 기출 문제집을 하세요. 고1 기출 문제집을 하는데 내가 기출 문제집에서 풀어야 될 문항수를 정해.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이제 10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수준에 나오는 기출 문제집에는 문제집에 딸려있는 단어장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10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다 외워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을 볼 때 답 맞았어 넘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내가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다 써보고 손으로 써보고 해석지랑 1대1로 대응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강의를 활용하시는 건데 PBS가 됐든 아니면 이제 사이트 인강이 됐든 그건 무조건 보면서 내가 제대로 글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죠. 그때 문제 풀이법을 보는 게 아니야.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학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3월부터 6월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하세요. 야. 사람 많으려나? 힘들긴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정형이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귀담아 듣고 해야지. 어? 설명회 왔구나. 아, 입시 설명회. 2024년 진로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죠. 1월, 2월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5등급 딱 받아오면 야, 다음에 3등급, 2등급 받으면 되지. 안 돼요. 못해요. 올리기 쉽지 않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충격이야. 고교 학점제는 여기서 너네가 2학년 때 들을 거 골라와.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특목자 사고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고 머리가 깜깜하지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예비 중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 중학생? 벌써 오신 거예요? 저 때부터 벌써? 그니까 지금 초등학교 대박이다. 학군 뒤로 계속 왔다 갔다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갈까 도움을 받는 게 아이의 향후 이제 대입에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입시는 정보력 싸움이에요. 정보력 싸움인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걸 아이 혼자는 사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일단은 수집을 하고 종합하고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대입을 엄마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어깨가 무거워서 그래 점점. 이게 그러니까. 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깨 무거운 거 정말. 네. 네.
최재범 검사를 이때 아이를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이구나. 진짜 적극적이야. 아. 네. 그러면 더 있을까요? 네. 네.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약간 3박자거든요. 정말 좋은 주변 환경과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뭔가 나와 의지가 될 수 있는 친구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사교육만큼 그럼 본인이 공부하면 돼요. 친구 됐고 뭐 티처스 만났고 뭐 다 됐네. 뭐. 환경은 뭐 금산 뭐 공기 좋고 그렇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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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인데 일한 성인가 보다. 네. 그렇죠. 먼저 호민이인데요. 진행을 그냥 읊어드리면. 네. 긴장되겠다. 그러게. 전체 수치는 124. 124. 오. 오. 나. 머리 좋다 야. 우와. 되게 높네. 124 부럽다 야. 굉장히 탁월해요. 호경이. 동신. 122. 야, 둘 다 뭐 훌륭하네. 둘 다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우와. 이 정도면은 뭐 똘똘한 친구. 어머니 웃음을 못 감추. 아, 이제 웃으시네. 그 중에 호민이 지능의 특징은 시각적인 프로세싱, 특히 시공간 영역이 아주 높아서 이 도형 기하 입체에 관련된 능력만 치면 경시대회급을 넘습니다. 어머. 오. 미술 잘하니고. 진짜 그러네. 경시대회급을 넘습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전공을 향한 희망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지점이에요. 똘똘한 아이의 수치를 넘어요. 와. 근데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환경적으로 노출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공부에 있어서. 그렇죠. 야, 또 이러면 또 이런 엄마 마음을 또 엄마만 무거워지죠. 아이고. 자, 그다음에 호경. 이 친구는 도형이 호민이만큼은 아니지만 도형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수리도 좋아요, 수치가. 이 친구는 어쨌든 이과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당연히 이과로 맞는 게 맞고. 그러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행 스피드도 대략 2.5에서 3년 정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이 재능을 가지고 중학교 내신 성적 잘 받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지. 아이고. 그쵸? 너무 아쉽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쉽겠나 봐. K리그 딱 진출하면은 그래도 좀 볼 좀 차네.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동네 조기축구에서 안방 여포처럼 그냥 스트라이커가 돼가지고 막 빵빵 다니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타깝고요.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학습적인 잠재력이 둘 다 많이 있는데. 또 엄마 미안해지다. 계속 엄마 미안해지죠. 아이고. 이사 가실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시겠다. 맞아. 아니 근데 어때? 우리 쌍둥이들 들은 보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학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갈망이 생겼을 것 같아.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아 근데 정말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네. 제가 봤을 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금산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아. 그거 생각하면 저는 얘들은 어쩌면 학원이 진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극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좀 옆에서 좀 잘하는 애들한테 자극도 받고 반별로 나뉘어 보는 데서 내가 좀 낮은 반에서 출발했지만 성적도 좀 올려도 보고 저는 그런 자극은 이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얘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되게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학원을 한 번이라도 안 보내면 더군다나 나는 대치동까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한을 없애주는 것도 되게 좋아. 더군다나 시골에서만 자랐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게 왠지 학원 탓일 것 같거든. 학원을 안 다녀서 그런 것 같을 것 같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도록. 네, 아쉬움이 없도록 꼭 그것도 한번 보내주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을 없애라. 가봤더니 별거 없다도 필요하고. 맞지. 꼭 반드시. 에휴. 내가 너무 금산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을 엄마가 자주 썼는데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아유 불안하겠다 걱정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치동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줄 거야? 아이고. 되게 할 생각은 있어? 응. 이모 왔을 때 9월 달에 모의고사 본 거 그때 딱 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 엄마는 우리 둘이잖아. 양호선도 있고 셋이잖아. 학원비가 더 들잖아. 세 배로 들잖아. 아유, 세상에 돈 걱정을 한다. 착해라. 그래서 철이 들었어. 나는 중1 때부터 사실 학원을 다니고 싶긴 했거든. 근데 일단 인강만으로 지금 괜찮으니까 굳이 돈을 이렇게 다 쓰면서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말을 못했구나. 근데 결론은 돈 때문에 엄마한테 선뜻 말을 못한 거네? 네. 아유, 세상. 아,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도와주셔야 돼. 잘 컸다. 진짜 너무 잘 키우셨어요. 기특해. 아우, 세상에. 어머니 우신다. 아유. 아우, 속이 너무 깊다, 둘 다. 학습 노출을 엄마가 너무 못 시켰다는 그 원장님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 근데 그게 엄마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엄마가 니네를 좀 너무 공부를 안 가르치고 너무 선행안을 안 시켰나. 아, 근데 어차피 안 다닌 거는 맞으니까 그 과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지금도 늦지 않았겠지? 아유, 그럼. 그럼요. 좀 늦었지만 해야죠.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참 애들 너무 이쁘다. 에이구. 아우. 정말 이번 겨울방학 너무 중요한 두 친구입니다. 네. 네. 어쨌든 선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행이 없이도 좀 잘 적응한 친구가 있나요? 봤던 사례 중에? 제가 사실은 그거 산 증인이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로 어머님처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시키셨던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저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로 갔는데 배치고사 시험을 치는데 저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등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걔네들은 다 이제 선행이 돼 있는 애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치고 이러니까 저는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없었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래요. 저희 학교에서 뭐 고3 재수생들 다 합쳐서 제가 수능을 제일 잘 봤어요. 그 학교에서도 제가 수능을 제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승재쌤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그거야, 그거 알아요. 다만 걱정되는 건 얘네들 학교 내신 시험이 지금까지 너무 쉬워서 그 깊이 있는 이해까지가 안 갔을 수 있겠다라는 그게 걱정이다. 그게 걱정이다. 그게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렇지. 거예요. 학교 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까 깊게 공부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거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깊게 공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책상 두 개 있는 거 진짜 처음 보네요. 다음 아. 리허설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청 긴장했다. 자, 일단은 출제 경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쌤. 얘네들이 지금 선행을 한 학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은 중학교 걸 냈는데 정말? 중학교 거는 제가 아까 그 시험지를 보니까 너무 쉬웠었잖아요, 학교 내신. 그래서 다른 학교, 서울에 있는 좀 다른 학교의 수준으로 내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거는 기본 문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난이도 중상. 정신쌤은? 저는 고1 3모보다 조금 어렵게, 6모보다 조금 쉽게 3모와 6모 사이 정도 난이도. 3모와 6모 사이.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기대된다. 뭐야, 왜 안 쓰고. 허공 샤프 별로 안 좋은데. 아니 1번을 좀 생각하는 문제를 넣었어요. 정말로? 1번부터? 요거는 지금 생각하는 힘을 보기 위해서. 호경이는 막 막힘없이 그냥 풀어내는데. 그림을 그려? 응? 응? 예물을 2개 그렸어. 아, 손가락 제기 권법. 손가락으로. 아, 손가락 좀. 와. 나도
나도 옛날에 모양자 들고 들어간 적 있어. 아, 진짜. 지금부터 티처스 레벨 테스트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듣기까지 다 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og own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pets. If they go to the bathroom, you need to pick it up. 시간 배분. 영원 좀 표정이 좋은데? 뭐야? 순서 문제를? 빠르네. 그렇겠지. 자신 있는 거 위주로. 아, 이거 모의고사를 프로는 봤네. 여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건너뛰고. 오래 걸려. 생각도 많이 하고. 아주. 티처스 레벨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실력 검정 검사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현장 채점 들어갑니다. 네. 오늘 채점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럼요. 이제 두 명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점이 좀 시간이 걸리겠다. 2552552234. 아이고. 비가 좀 내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누구 거예요 그거? 이게 호민이 겁니다. 호민이 거. 이거는 64점이고요. 64점입니다. 잘했네.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아 모사사. 표정이 안 좋아. 이거 뭐예요? 왜 이래? 어잉? 652.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두 개. 응? 너 엄청 덤벙대니? 네. 엄마가 아까 막 호기롭게 뒤에부터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듣기를 많이 들어. 둘이 또 점수는 똑같네요. 64점. 뭐야, 야 진짜.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 와, 틀린 문제는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고. 점수는 똑같네요. 와, 진짜. 64점. 자 호민이 거 먼저 할게요. 네. 나 아까 네모 두 개 그린 게 제일 궁금해. 내가 맞췄나? 틀렸네. 3, 네모 두 개 그린 거 틀렸어. 3, 5, 3, 4, 3, 아이고. 5. 네. 기본 문제인데 안 풀었네 아예 뒤에는 좀 뒤에는 아예 아예 네. 시간이 시간 모자랐어 뒤에 한 네 문제를 아예 손을 안 댔어 40점입니다 40점입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자 이 과물이 호경이 갑니다 44353 얘는 1번 44 1번 어려운데 야 근데 2번 야 아니 이거는 야. 호경이 진짜 덤벙대다가 이거는 너무 심한 건데 심해 45점입니다 45점 비슷하다. 40점. 호경이가 조금 더 높고요. 예. 자, 일단 수학 영역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아, 이건 또 너무 할 말이 많아. 예, 하셔야죠. 잘 들어. 첫 번째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네. 중학교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학생들이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풀 수는 있는 그냥 그네의 존재 범위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에 호민이가 푼 걸 보면 근의 공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공식을 썼다는 거는 이거는 개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아. 조금, 그러니까 너무 안 풀어본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접근해요. 완전 다르게 간 거야. 이거는 거의 찍어서 맞춘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 아. 그러니까 두 명 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오히려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큰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네, 선행 파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중학교. 중학교 거야. 그러게 중학교 전교 1, 2등인데. 그러게. 그리고 이 중학교 문제가 제가 아까 중3이라 그랬었던 것 자체가 얘네들이 100점 맞았었던 그 시험 문제 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예요. 난이도로 따지면? 난이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점을 받고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것 자체가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서. 아, 개념을 모른다? 응. 이걸 내가 살짝 설명을 할 테니까 숨어있는 원 찾기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 이렇게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는 언제나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 봄이나? 호의 길이가 똑같죠. 맞아요. 이 호의 길이 똑같은 호의 길이에 한 얘도 원주각, 얘도 똑같이 원주상에서 잡았으니까 두 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숨어있는 원찾기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를 원을 안 주어지는 거야, 된장. 이렇게만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백날 해봤자 잘 안 보여. 그래서 원을 그려줘야지 원의 성질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10번 문제 띄워주실래요? 이번에 만점 받은 시험 있죠? 네. 거기도 10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근데 틀렸다는 거야? 근데 왜 틀렸어? 거기에는 원이 그려져 있었고 여기는 원이 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거를 똑같은 문제거든. 그거는 몰랐고 100% 똑같은 문제. 그려지면 쉽지. 문제. 나와서 풀어봐. 내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 문제 아주 잘 내셨네. 아, 원 달라요? 둘 다 원이 달라. 한 명이 맞아요. 오케이. 오경이는 됐고. 아,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재밌다, 진짜. 너무 다르구나, 쌍둥이인데도. 들어가도 좋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더 공부량이 일단 너무 적어. 공부량은 형편없이 적은 거야. 이거는 야, 이거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자상해서 원을 그려준 거지. 그건 너무 충격인데, 근데 어떻게 전교 1등인데 그 정도밖에 공부량이 없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 원이면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만점 받은 건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허술하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깜짝 놀랄 만큼 구멍이 좀 나 있다. 네, 구멍이 좀 많이 나 있어요. 이제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가 매우 부족하다. 똑같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기초가 아예 없다. 둘 다? 네. 다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충격 한번 받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둘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점수는 똑같은데 점수는 둘 다 64점인데 너무 극과극인 게 보이거든요. 승재쌤 옆에 보이죠? 이거랑 틀린 문제랑 차이 보이시죠? 이 틀린 문제는 처음부터까지 다 밑줄이에요. 맞네. 여기... 얘는 읽다가 밑줄이 없어요. 그러네. 내용을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가는 성격. 근데 이건 수능 영어에서는 쥐약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100% 완벽하게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수능 영어 시험장 들어가면 항상 영어 고점 만점 나오는 친구들도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내신 영어에만 너무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모르는 표현이 나오는 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계속 붙잡고 밑줄이라도 쳐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 지문이나 무작위로 펴봤을 때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한 3개 정도 나와. 그건 네가 읽고 이해해낼 수 있는 지문이어야 돼. 반면에 호경이는 24번 문제를 얘가 맞췄는데 네. 3번 선지에 preced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C-E-D-E. 호경 씨,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몰랐는데 맞췄어요. 심지어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찍은 게 아니고요. 지문에 보니까 사회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개인들이 실험 그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얘는 인디비주얼과 소셜을 보고 심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소셜 사이콜로지 얘기 나오는 걸 그냥 정답으로 체크를 한 거예요. 눈치껏. 맞지? 감. 네. 감이 좋아. 이 능력이 시험장에서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능 시험은 감으로 맞췄다고 감점을 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맞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답 정리 안 해요. 위험하지, 위험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푼 문제는 네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시험 때는 괜찮겠지만 평소에 문제집 풀 때는
나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찍었던 문제야라는 거 체크를 해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단은 단어 뜻을 몰라도 좀 넘어갈 줄 아는 대범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문제집 풀 때도 그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를 호민이도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호경이는 호민이가 하는 것처럼 단어를 꼼꼼하게 알아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돼. 아, 좀 네. 섞었으면 좋겠다. 네, 적당히 섞이면 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파트인데 듣기를 둘 다 다섯 문제씩 틀렸어요. 이게 왜 일단은 희망적인 부분이 있냐면 듣기는 점수 올리기가 쉬워요. 듣기 다섯 문제씩 맞추면 지금 둘 다 10점에서 12점까지 점수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등급대가 올리기가 편한 거죠. 근데 이제 절망적인 건 네. 사실 이 정도 성적대에서 듣기를 다섯 개를 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듣기 공부 너무 안 해요. 듣기를 다섯 개씩 틀리는데 9월 달 이후에 세 번 했다? 그러면 욕심이 있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욕심 없는 거지. 욕심이 없는 거지. 이건 진짜 심한 생각해. 거야. 너네는 일주일에 세 번 듣기에도 적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돼. 하루에 한 번 듣기를 무조건 하고 교재도 어려운 걸 쓸 필요 없어요. 그냥 BS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해에서는 안 나오지만 대화문에서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 자체를 모르고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쌍둥이들 요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볼래?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영어 천재 현무님. 시도하다? 그렇죠, 시도하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역시 MC. 이런 폐화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다이얼로그 파트 있죠. 거기서 다 배운 표현들. 근데 보통 교과서 내신 공부를 하면 본문만 공부하고 여기를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듣기 대비가 된다니까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안 해요. 이런 거 외워야 돼. 두 분 다 아주 잘 적었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티처스에게 또 중간고사의 달이기도 하죠. 5월이 우리 정식 티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두 학생들을 위해서 자 고1 첫 시험 전교 1등 프로젝트. 야, 그 플랜을 짜준다고? 네네, 플랜 짜주세요. 와, 그대로 하겠습니다.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겠지만 지금은 그냥 영어력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공짜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걸 공짜로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좋다. 그리고 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면 문제 풀이법이 아니라 글을 이해시켜주는 해설 강의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쌍둥이들을 위해서 정식 티처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뭐야? 이것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좀 막막할 것 같더라고요. 막막하죠. 집에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막막할 것 같고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년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올릴 테니까 회사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전국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자, 이제 네. 수학 타임이네요. 그죠? 네. 아, 수학이요? 수학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고1 과정 자체가 현행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수학상 수학상.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개씩만 듣더라도 한 3, 4주면 복습 포함해서. 충분히 복습 포함해서 수학상이 다 끝나 그렇게 완전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진도를 멈추고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히 돌리는데 한두 번 풀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도 손이 먼저 풀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대비가 돼야 돼요. 여름방학 때는 후하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해 1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시간 되게 많거든. 그때 수원이랑 수투를 먼저 선행하면 돼. 이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제발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하루하루가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올백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쉬워. 쉬워서 그래. 네, 좀 많이 쉬운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미국 초등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집을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공부량 엄청나거든. 지금 예비 고1 정도라 그러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양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 솔루션 받은 거 지금 한번 보면서 공부 계획도 짜고 그래보자. 수학 문제점 K
개념을 오래 고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뽑아줄 테니까 너도 계속 보면서 되새겨. 한번 1년 계획을 짜보자. 1월에 뭐 할 건지, 2월에 뭐 할 건지. 2월에 수상을 끝낼 건데 넌 언제 수상 끝나? 나도 2월. 방학 끝나기 전. 너 영어 모의고사 지문 해석하는 거 하루에 몇 개씩 할 거야? 나 세 문제. 우리 3월에 입학하면은 너 반장 선거 나갈 거야? 아니. 안 나갈 거야? 응. 내가 나가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안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나갈게. 그래, 화이팅. 영어 듣기 30회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해도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응. 아, 어떡해. 난 못해. 걱정돼. 들어가. 들어가. 열심히 잘할 거야. 열심히 잘할 거야. 진짜. 갔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왔구나. 자, 오늘은 우리 원해방정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1 때부터 사실 학원을 다니고 싶긴 했거든. 학원비가 더 들자, 세 배로 들자. 돈 때문에 엄마한테 선뜻 말을 못한 거네? 밑변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높이가 최소여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반지름과 지름이 같아. 전 몇 개에서 만날까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나겠죠. 아,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2시구나. 잘했어? 원해 방정식 했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래? 그 애들 되게 열심히 대답하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또 좀 더 다닐 생각은 있어? 아니, 난 인강이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우리 모의고사 다시 다운 받아가지고 풀어보자. 응. 여기 학력평가 자료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연도랑 1학년 월 해서 우리는 3모. 그리고 호경이도 일단 단어 뜻은 몰라도 좀 넘어갈 줄 아는 대범함이 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호경이는 호민이가 하는 것처럼 단어를 꼼꼼하게 알아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돼. 어떻게 하냐면 둘의 학습법을 합치는 거야. 한 풀어봐야겠다. Adult, technology, cost, livelihood, precious eye.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 모두는 생각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 생겨나게 하려고. 오케이. 뭐든 빨리빨리 풀어보자. 오케이. 호민이도 많이 밝아졌네. 야, 너 웃는 거 처음 봤다. 웃긴 하는구나. 각각 질문하고 싶은 문장들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좀 얘기 한번 해볼까? 저 34번에 그 뒤에 말이랑 안 붙어요, 앞에랑. 그래, 그래. 이게 보통 이 네가 지금 여기 to bring에서 끊었다는 얘기는 문법적인 틀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연결을 못하는 건
문장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거야. 문장 해석법을 익혀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단어의 조합이지만 이게 실제로 의미로 딱 와닿는 표현은 아니잖아, 그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문장의 구조만 파악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눈으로 봐서 한 번에 이해 갈 수 있는 문장을 굳이 한글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건 그건 시간 낭비야. 그렇지만 읽었는데 해석이 된다 싶은데 우리말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한 번쯤 써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가는 문장 있으면 써보는 것도 좋은 습관. 오케이? 네. 네. 가능해지기. 어떤 문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다. 나머지 정리는 굳이 나누지 않아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거를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상을 일단 완벽하게 끝내는 걸로 했었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인수분해까지 들었어요. 좋아. 꾸민아! 네. 나머지 정리는 뭐야? 직접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 언제 쓰여? 1차식으로, 다음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맞아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인수정리 한 번만 설명해보자, 호경이는. 알파, 알파가 0이면? fx는 x-α를 인수로 갖고 그거야. 그게 인수정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서로가 확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재랑 똑같아 되는 상태를 나는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아. 우리 뭐해? 한번 너가 듣고서 해봐, 생각해봐. 나머지 정리는 QX, QX가 몫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정승재 쌤처럼 설명을 해볼게. 나머지 정리는 쉽게 얘기하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X-α로 했을 때 제가 오늘 풀 것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티처스에 신청하게 된 이유를 인터뷰 때는 담담하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 공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이 풀리지 않아 끝없이 슬퍼지기만 했던 고민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풀리기 전에는 생각하기도 싫어 외면했어서 별로 힘들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풀리고 나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되고 무서웠던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솔루션으로 꼭 전교 1등 하겠습니다. 저는 2등 하겠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조정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된다고 확신해요. 선생님! 어머! 왜 그래? 안녕하세요. 티처스 6과 출연했었던 윤성입니다. 제가 전에는 좀 놀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선생님 덕분에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티처스에 나오고 나서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재쌤 덕에 네,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자신 있으면은 네, 신청하시고
열심히 할 자신 없다 라면 신청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한 사람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널 A